서울 강남 유흥가 고급 클럽에 밤의 황제로 불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닉네임은 제스퍼. 제스퍼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들의 입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두어 장씩 물려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룻밤 술값으로 억대의 돈을 쓴다는 밤의 황제 제스퍼입니다. 바닥에서 모르면 조금 감추기 정도. 사막 올 때마다 술을 이제 몇 천만 원씩 시키고 아르망디랑 수십 병씩 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스퍼는 이제 완전 VVIP로 그렇게 구속을 받는 사람인 거죠. 강종현 씨는 젊은 나이에 광주광역시에서 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대광올레통신이라는 KT 휴대전화 총판을 차려 큰 돈을 벌었는데 2015년경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종현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7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입니다. 13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지금도 체납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는 강종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5년 강종현 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조작해 부풀려서 이를 담보로 한 금융사로부터 약 3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강종현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강종현 씨에게 약 35억 원을 대출했던 금융사, 아직도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종현 씨가 연루된 금융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강 씨는 DB금융이 주도한 M&A에 개입해 큰돈을 챙깁니다. DB금융이 우회대출을 통해 대우전자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씨는 대광올레통신 명의를 빌려주고 저리로 5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강종현 씨는 그 뒤에도 DB금융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강종현 씨가 DB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 원. 강 씨는 당시 DB금융에서 빌린 돈 100억 원을 아직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까지도 뭐 재산명시 신청이나 뭐 여러 가지 재산 조회 해보고는 있는데 관련자들 다 전부 회사 명의로도 없고 개인 강종현 명의로도 없고 해가지고 강종현 씨가 A금융사와 DB금융에서 빌린 뒤 갚지 않은 돈은 약 120억 원에 이릅니다. 거액의 대출 사건을 일으킨 강 씨는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접고 잠적했습니다. 당시 대출한 돈을 은닉해 둔 것은 아닐까. 강종현 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적했던 강종현 씨는 제스퍼란 이름으로 고급 클럽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제스퍼 핸드폰 쪽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실폰, 그 강남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핸드폰 엄청 흘리잖아요, 술 먹고는. 그럼 이제 강종현이 그 분실폰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중국으로 날렸다. 그 분실폰 날리는 업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강종현 씨가 대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뒤 여동생 강지연 씨가 상장사 인수에 나섭니다. 강지연 씨는 230억 원을 투자해 비트갤럭시아 투자조합을 인수함으로써 투자조합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버키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 비덴트 등 3개 상장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중 비덴트는 빗섬의 집은 34%를 가진 단일 최대 주주였습니다. 강지연 씨는 상장사 3개를 인수한 230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강지연 씨가 운영했던 IT마트. 빚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IT마트는 강종현에게 보증을 서는 바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도가 나기 전 IT마트의 총 자산은 약 16억 원. 결국 상장사 인수자금 230억 원은 강종현 씨가 은닉한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휴대폰 액세서리를 팔다 부도를 냈던 강지연 씨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으로 상장사 3개를 인수했습니다. 더 큰 의혹은 230억 원이 상장사 3개를 인수하는 자금으로는 턱없이 적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배후에 막강한 전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지연 대표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강지연 씨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오빠 강종현 씨는 차명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 명의로 얻은 집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500만 원의 고급 주택입니다. 주차장에는 페라리, 벤츠,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6대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급 번호가 똑같은 이 차량들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인기 DJ들이 소속돼 있는 이니셜 뮤직의 실소유주가 강종현 씨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음악 감독이에요. 그 옛날 레이블 음악 감독이고 그 DJ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대표일 가능성이나? 가지죠.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현 대표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강지현 대표 명의로 설립한 빗썸의 자회사 빗썸 라이브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이 업체에 60억 원을 출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빗썸 라이브는 최근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개인한테 주면 걸립니다. 근데 법인한테 돈을 보내면 안 걸려요. 빗썸 라이브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 같았으면 이익이 나야죠. 불과 그 인선이 얼마나 됐다고 망했다고 그럴 정도면. 그럼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버킷 스튜디오는 왜 빗썸 라이브에 60억 원이나 출자했을까?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버킷 스튜디오의 경우 총 자산보다 많은 CB, 즉 전환사채를 발행해 인수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일단 전환사채를 사준 쪽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싸게 사서 그 전환사채를 대갑 주식으로 바꿔줄 때쯤 꼭 호재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급등을 하겠죠. 그때 차익 실현을 해서 이 사준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가게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봅니다. 검찰은 강지현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강종현 씨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을 재직한 적도 없고 회장이라는 사회 절차에 긴 적도 없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했고요. 강종현 씨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빗썸의 창업자 이정훈 씨. 빗썸 코리아의 모기업인 빗썸 홀딩스 의장을 지낸 그는 빗썸의 최대 주주입니다. 빗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권한은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를 그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빗썸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면서 뒷돈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가장 꽃은 프로젝트 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권한이고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자체는 성공을 어떻게 보면 좀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돈을 써서라도 상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줬다는 개발자도 있습니다. 배용준 씨가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됐던 Q사의 코인. 빗썸에 상장을 신청했지만 지지부진,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빗썸 상장을 도와주겠다는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적의 Y씨였습니다. 그 뒤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상장 피라 부르는 뒷돈과 마케팅비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Q코인 개발자들은 상장피 약 10억 원과 마케팅비 약 2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NCC는 빗썸과 어떤 관계일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빗썸은 한때 상장 심사를 의뢰했던 외부 업체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케팅비로 제공한 가상화폐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른바 상장피는 누구에게 전달됐을까? 가상화폐 개발자와 NCC를 이어줬던 브로커 Y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그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어요. 씨께서는 빗썸에 상장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돈을 분명히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수개만 했고요. 예. 아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돈은 그쪽에 보냈는데 그쪽에 한대 물어봐야 되죠. 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캐시께서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으셨어요? 없습니다. 수비비만 받았고요. 네.
PD수첩에 접수된 빗썸 관련 제보입니다. 티라는 또 다른 브로커가 빗썸 상장 대가로 40여 곳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장 피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정훈 의장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닿질 못했습니다. 2018년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 이용자와의 거래에 사용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빗썸 코인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 빗썸 코인으로 안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자. 빗썸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그 현금을 이 BXA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래소 코인을 만드는 그 순간에 이거 자체가 자기 거가 되고 자기 거가 되는 그 순간에 얘를 가지고 계단을 만드는 2019년 싱가포르에 세운 빗썸의 자회사에서 실제로 비비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비코인 판매권을 따기 위해 이정훈 전 의장을 만났던 한 투자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빗썸의 자체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판 돈으로 제3국에 세운 법인이 빗썸을 인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빗썸 인수에 나섰던 김병건 씨도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정훈이 이래 저한테 제안 처음 왔을 때는 비버스터즈라는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만들었으니 비비코인을 상장화시키고 뭐 ICO를 해서 그걸 성공하는 걸 전제로 뭐 이거를 딜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이 왔었어요. 비버스터의 자산을 인수해서 새로운 회사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왔었어요. 김병건 씨는 이 제안을 받아 빗썸 인수에 나섰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BTHMB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기업인 SG 브레인 테크놀로지라는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김병건 씨와 이정훈 전 의장이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빗썸 지분의 인수 비용은 약 4천억 원. 김병건 씨는 먼저 계약금으로 1,200억 원을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합니다. 나머지 2,800억 원은 빗썸의 자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그 판매 대금 등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BXA 코인이었습니다. 빗썸은 BXA 코인 상장 이벤트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BXA 코인이 빗썸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란 정보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BXA 코인은 상장되지 못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선판매를 금지하는 국내 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야 이 새끼야 막 돈다 죽어 막 그 진짜 눈물 나거든요. 못 보거든요. 아 너무 많이 힘들었죠. 코인을 팔아 빗썸을 인수하려던 김병건 씨의 계획도 어그러졌습니다. 김 씨는 BXA 코인을 판 돈을 전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김병건 씨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이 과정을 통해 김병건 씨에게서 받은 계약금으로 싱가포르에 빗썸의 모회사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리조트 구매를 알아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뒤 이정훈 전 의장의 측근 인사들이 베트남 다낭에 5성급 리조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리조트의 명의는 현지 법인 골드버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리조트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리조트를 산 자금은 빗썸에서 나왔습니다. 중간에 빗썸이 자본금 212억 원인 아시아 에스테이트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빗썸은 베트남의 리조트를 산 것은 회사 차원의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빗썸이 자회사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러스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의장이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편법으로 해외에 모회사를 만들어 한국을 떠나려 하는 빗썸의 사실상의 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를 사들였지만 바지 사장 의혹을 받고 있는 강지연 대표와 강종현 씨.
이들은 수많은 법인으로 연결된 복잡한 지분 관계망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하라고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은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